자, 안녕하세요 여러분, 부릅니다. 네, 오늘 영상은요 바로 사마귀 알집을 해체해 볼 건데요. 이게 제가 부정란을 확정을 짓고 제가 사마귀 알집을 커팅을 한번 해볼 거예요. 근데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사마귀 알집은 우리가 흔하게 여러분들이 채취를 할 수가 있는데요, 알집 하나에서 사마귀가 적어도 100에서 많게는 500마리까지 좀사마귀, 넓적배 사마귀, 왕사마귀 뭐 등등 해서 굉장히 많은 종류가 사마귀가 있는데 그거에 따라 알집 크기도 달라요. 근데 오늘은 넓적배 사마귀 알집이 무정란인 게 있어서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자, 보러 갑시다. 자, 바로 여러분, 이게 사마귀 알집이에요. 이게 작년 가을쯤에 제가 채취를 해놓은 건데 요번 겨울을 지나고 지금 봄이 지났는데 부활 안 해서 왠지 안에 무정란인 것 같아요. 무정란 알집 같아서 제가 한번 해체를 오늘 절단을 한번 결심을 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거고 저도 궁금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, 이 친구들은 겨울에 채집한 누에나방 번데기인데 이렇게 생겼... 자, 한번 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오늘은 알집을 딱 두 개만 해서 두 개만 딱 알집을 해체해 볼게요. 여기 보시면요, 여기 보면은 여기 알이 있는 것 같아요. 알이 있는 것 같은데 왜 부활을 안 할까, 한번 해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떻게 생겼을까요? 짠. 우와. 와, 근데 확실히 무정란인 것 같아요. 지금 안에 알들이 굉장히 많은데 바싹 말라서 알들이 지금 다 죽은 것 같아요. 와, 알들이 이렇게 참외처럼 씨앗이 이렇게 있네요. 씨앗처럼 있어요, 알들이.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부활을 못했어요. 아, 이게 원인이 뭘까 지금 고민을 해봤는데 우선 무정란일 가능성도 있지만 습도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. 안에가 지금 바싹 말랐네요. 아, 저번에는 알집이 몇 개가 부활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었는데 이 친구들 말고는 제가 알집이 더 없기 때문에 채집을 해야 되겠네요, 여러분들한테 드리려면. 자, 이것도 해봅시다. 자. 아, 근데 저도 알집을 지금 처음 해체해봐요. 진짜 처음이에요, 저도. 와, 이거 왜 이렇게 단단해? 아, 진짜, 진짜 단단해요. 자, 오! 이거는 약간 벌집처럼 생겼는데, 여기 보시면요, 지금 화살표 가리키는 부분에 보시면요, 이게 길쭉하게 하나씩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. 와, 진짜 많다. 부활을 못해서 되게 아쉽네요. 다음에는 제가 진짜 유정란을 부활을 시켜보고 부활시킨 알집을 한번 해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은 이렇게 생겼고요. 다음에는 제가 도마뱀 알이 지금 부활을 못하는 무정란들이 꽤 있거든요. 그 친구들도 나중에 해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. 그럼 다음에 봐요. 안녕.